네, 오늘 안구 건조증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안구 건조증은 워낙 그 발병의 원인도 많고요. 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임상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참 신약 개발이 어려운 질병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와중에 우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 안구 건조증과 관련해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물론 결국 효능 입증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구건조증 신약 개발에 도전했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대용제약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에 안구건조증 후보 물질로 진행한 미국 임상 3상 결과에서 약물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임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안구 건조증 환자 260명을 모집을 해서 안구 건조감을 1차 평가 지표로 해서 신약 효능을 알아봤는데 가짜 약이랑 통계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유유제약도 지난 2일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1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1차 평가 지표에서 가짜 약이랑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가짜 약과 차이가 없었다는 말은 뭐 거의 효능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임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HLB 테라퓨틱스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세 번의 미국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1차 평가 지표를 계속 바꿔가면서까지 진행을 했지만 약효를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내 다른 제약사들도 안구 건조증 신약에 줄줄이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삼진제약은 임상 이상에서 이제 시험을 중단을 했고 휴온스는 2020년에 안구 건조증 후보 물질 임상 3상을 마친 다음에 품목 허가를 제출했지만 식약처로부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안구 건조증 환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업체들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업체들은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가 말씀하신 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글로벌 안구 건조증 시장 규모는 2022년 45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서 2028년 63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세 번째,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네 번째 임상 시험에 도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보통 승전 4기가 되고 있네요. 네. 최근에 DXVX라고 코스닥 상장사가 인수한 에빅스젯이라는 그 기업은 안구 건조증 이제 후보 물질 임상 1상을 국내에서 마치고 미국이랑 국내에서 동시에 임상 2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또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은 한 5개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미국 제약사 에브비가 개발한 레스타시스 그리고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자이드라가 크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안구 건조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안구 건조증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승인을 받은 신약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